있습니다. 그럼요. 장민수님도 제가 갖고 거잖아요. 나왔는데요. 자. 네, 바로 이거. 뭐야 저거? 영양제가 아니에요. 뭘까요? 뭐야, 꽁치, 멸치. 네, 그렇죠. 꽁치, 멸치. 치치. 네. 치치. 이거는 이제 영양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름? 기름? 네, 바로 꽁치, 멸치 이런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불포화지방산의 대표격인 오메가3. 아, 오메가3. 근데 김정현 씨 아까 고혈압 건가? 약간 있다고 하셨는데 뭐 오메가3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드시고 계신가요? 오메가3가 좋다고 하길래 제가 예. 사서 놓긴 왔는데 이게 잘 먹다 말다 자꾸 까먹어지고요. 아, 맞아. 맞아. 안 돼. 이게 기름이잖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잘 나가라고 기름 쳐주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죠.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중성지방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낮출까? 근데 이 중성지방은 사실 우리 뭐 에너지 원이에요. 이거를 에너지로 갖다 써야 되는데 오메가 3를 드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성지방이 잘 녹아요. 그래서 중성지방 높은 분들한테는 꼭 오메가 3를 저희가 권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갱년기 여성들은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콜레스테롤을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럴 때 오메가3를 드시잖아요. 네? 이 콜레스테롤을 호르몬으로 잘 전환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오메가3를 종종 권하고 있어요. 오메가3 하면 사실 뭐 고등어랑 연어에 많이 그렇죠. 있다고 알려졌는데 멸치하고 꽁치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보통 오메가3 하면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 하면 고등어, 연어만 생각하시는데 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멸치나 꽁치처럼 좀 작은 생선들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메가3 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등푸른 생선 중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연어니까 연어랑 같이 한번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비교를 좀 해보면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이 보통 1.39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멸치 같은 경우는요. 네. 똑같이 100g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2.96. 오! 두 배 이상 오메가3 함량이 더 높거든요. 게다가 각각의 생산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의 DHA나 EPA 수치도 두 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멸치가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그 없을 것 같았는데 오메가3가 더 많네요. 육수 내는 멸치는 큰 놈이요. 짜잔한 게 아니에요. 육수 내는 큰 놈 있어. 작은 생선에서 오메가3를 추출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먹이사슬의 최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 좀 안전해요. 네, 그래도 요즘은 거의 모든 제품들이 중금속 검사를 거치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